도전을 향한 열정 부자가는 트윈스 20번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신동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를 치르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입니다. 서보원 감독의 11명 김태훈 골키퍼, 윤병권, 손경환, 김정주, 양준모, 김재민, 김한성, 서경주, 공자휘, 정태군, 서동현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했습니다. 반면 이에 맞서는 박성배 감독의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김승근 골키퍼, 김석진, 유현승, 송영민, 김경훈, 신재훈, 우병우, 문슬범, 박상민, 민지홍, 김현민 선수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녹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 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왼발로 라인 따라 밀어줬습니다. 뒷발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왼쪽 측면까지 속도를 좁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오버래핑을 받습니다. 왼발 크로스 딱 슛발 막힙니다. 김정주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아 정말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이 수적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반대편 선수는 좀 쉽지가 않고요. 턴 동작 이후 양준모 거쳐서 사이공간 됐고요. 패스까지 손경환 원터치로 찍어줍니다.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향합니다. 김승관 골키퍼. 이렇게 되면 앞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김경훈이 왼쪽까지 받아놓고 유현승 크로스 굴절. 살았고요. 오른발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대포알 한 방을 꽂아넣습니다. 윤병호 선수고요. 아 정말 이 굴절된 크로스를 논스톱 다이렉트 임팩트 슛. 와 정말 환상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일단은 이 크로스가 굴절이 있었고 세컨볼을 그대로 아하 네 김태용 골키퍼도 이미 공의 결과를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단 구석으로 꽂히는 환상의 슛이었고요. 네. 아 이 정태훈 선수가 좀 역동작에 걸렸을까?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가에 따라서 이 K3에서 정말 다양한 공격수가 전개가 되는데 어떤 후반전이 이어질지 후반전을 통해서 지켜보시죠.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 왼쪽에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윤병권 왼쪽 넓은 공간 날카롭게 찔러줬습니다. 공자휘 1대1 이후 오른발 날개 크로스 굴절!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몸을 날려 막아낸 민지훈 선수의 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굴절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오른발 크로스 길목을 그대로 막고 있었던 민지훈이었습니다. 본인이 막아냈다기보다는 또 와서 맞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른발 이번에 낮게 크로스 맞았죠? 반대편 슛! 골! 들어갑니다! 곧바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주와 수원. 아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컨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양준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동현이 빠진 상황 그라운드의 중심은 양준모였습니다. 스코어 1대1 게임 리셋.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공다희 선수가 1대1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준모의 왼발 슈팅. 확실히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방금 정말 이 양준모 선수의 골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던 경주한수원의 선수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김석진 좌측면 올라가죠. 올려줬습니다. 먼 쪽 끝까지 따라가는 문슬범. 아 연결됐고요. 슛! 왼발! 블럭에 막혔고 반칙까지 얻어내는 경주한 수원. 공다휘 선수를 빼주고 김양우 선수를 투입하는 모습이고요. 그 이전 장면 네. 그 부분 또한 현재 전방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서경주 받아놓고 원터치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펀칭! 이번에도 세컨볼 김재민 잡아놓고 오른발! 슛! 이번에는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김승근 골키퍼! 오른쪽 측면 공간까지 손경환. 두 명 사이 양발 드리블로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조우진! 와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 지금은 김양우 선수였나요? 아 손경환 선수가 이 양발 드리블을 통해서 압박을 벗어냈고 그리고 김재민의 크로스 아 김양우의 임팩트였습니다. 경주 한수원과 양주시민 축구단, 양주시민과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25라운드 맞대결. 양 팀이 한 번씩의 원더골을 주고받으면서 1대1 팽팽한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